자, 하나만 선택하여 증명하래요. 지금이야 이 중과하는 행을 바꾸면 determinant는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보이냐? 1번, 3은 기억하면 되죠. 3점짜리 1번은 그냥 왼쪽은 뭐야? AD-BC. 오른쪽은 BC-AD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 얘는 증명 끝.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어디? 1행과 2행을 바꾼 거잖아. 얘가 부호가 반대인지를 어떻게 확인할래? 라고 하면은 1행으로 전개를 한번 할게요. A에다가 determinant 뭐지? EFHI고 빼기 B에다가 determinant DFGI고요. C에다가 determinant C에다가 determinant 어떻게 돼? C에다가 DEGH야. 이건데 요 행렬에서는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디터미넌트 요 빼니까 EFHI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B 디터미넌트 DFGI고요. 빼기 C 디터미넌트 DEGH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얘를 디터미넌트 한게 여기 있고 요놈을 디터미넌트 한게 여기 있으니 뭐래요? 밑에 거에 마이너스 곱하면 위에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번은 증명이 됐잖아. 됐나? 얘를 위아래를 바꾸면 한 번만 바꾸면 부호가 반대된다는 거는 금방 할수 있는 거죠. 왜? 맨 윗줄에 디터미넌트 계산한 거와 그 밑에 거로 하면은 이게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니까 밑에 줄에 1행에 디터미넌트 전개한 거하고 2행에 전개한 거는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위 이제 여기서는 1행, 2행 바꾸는 게 아니고 1행, 5행 바꾸고 뭐 7행, 6행, 7행, 8행, 7행, 13행 이래 바꾸는 형태지. 요게 이웃한 항이면 부호가 반대되는 거는 뭐 방금처럼 증명할 수 있었다고. 근데 얘를 뭐라? 여러 칸 넘어갔을 때도 보이라라는 게이 문제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해지지? 자, 그럼 우리는 기본이 뭐야? 한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한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다. 그걸 이용하여 예를 보이고 싶어. 자, 그러면 행렬 A에 디터미넌트를 쭉 적었을 때 I행이라고 쳐봐요. I행이 1, I1, I2, I3, IN이죠. 여긴 J행이라고 쳐봐. A의 J1, A의 J2, A의 J3, A의 JN. 우리는 뭐야? 한행 바꾼 게 부호 반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I-1, I-2에서 쭉 J 빼기 1, 요렇게 되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바꾸는 거, i하고 i-1을 바꾸는 거, i와 i-2를 바꾼 이거에서 쭉 계산해서 어떻게 가? 최선을 다해 여기가 i-1이고 i-2고 여기가 i고 여기가 j라고 하자고 이렇게 바꿨다고 치자고요. 이런 몇번 바꾼 거지? 이 과정은 행을 몇번 바꿨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거죠. 2, 7 정도, 2, 5 정도 할까? 2, 3, 4, 5야.
이거를 바꾸는데 한번 바꾸면 2, 3, 4, 5지. 두번 바꾸면 3, 4, 2, 5잖아. 딱요 상태잖아요. 오. 잠깐만, 이거를 더 바꾸자. 더 바꿔서 우리는 여기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J고 여기가 I 되게끔 바꾸자고요. 그래서 하나 더 바꾸면 여기서 어떻게 돼? 3, 4, 5, 2잖아. 몇번 바꿔서? 한 번, 두 번, 세번 바꿨지. 세 번. 이거 정체가 뭐야? 세 번이 5에서 2뺀 거잖아. 5 빼기 2번 바꿨잖아. 행렬 바꾼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몇번 바꿔서? J 빼기 한번 바꾼 거. J 빼기 I 번 바꾼 거죠. J 빼기 I 번 바꾸면 요 상태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 여기 있는 J란 놈이 I 더하기 1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이요. 요 상태까지 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째려보는 거지. 2가 있으니까 3, 4, 5, 2예요. 이 상태로 된 놈을 어떻게 고쳐? 3이 4, 5인데 5가 맨 위에 가야 되니까 3, 5, 4, 2고요. 그 다음은 5, 3, 4, 2잖아. 몇번 바꿔서? 한 번, 두번 바꿨잖아. 두 번의 정체가 뭐냐? 5하고 3을 뺀 거잖아. 그래서 5 빼기 3번이네. 그 말은 여기서 몇번 바꿨어요? 얘들이 슉 내려오면서 바꾸니까 맞지? 밑에서 위로 가는 거지. 잠깐만. 얘를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꾸니까 얘가 이렇게 바꾸고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뭐라? 힘드네. 여기가 J가 되고 여기가 I가 되게끔. 이렇게 할때몇번 바꿨다고요? 요두개뺀걸 바꿨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적어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제 뭐래요? 얘가 J, I 더하기 1, I 더하기 2, 여기가 J 빼기 1이지. I. 요렇게 되는 과정이야. 그 과정은 요거 두개뺀 것만큼 바꿨으니까 뭐라? J에다가 I 더하기 1을 뺀거번 바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과정까지 몇번 바꿨지? 이거 합한 거 박, 말이, 이거 합한 번, 미안하다. 그냥 이거만큼 바꿨잖아. 더하기 J의 I 더하기 1. 는 EJ 빼기 EI 빼기 1번이야.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거 한 번당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얘가 뭐야? 홀수라는 거야. 그럼 홀수 번 바꿨잖아. 그러므로 부호가 마이너스 붙더라. 자, 오케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바꾸면 몇번 바꿨냐를 보니까 i와 j를 바꿀 때는 항상 홀수 번 바꿨더라. j 빼기 i의 두 배에서 1 단급만큼 바꿨더라. 그래서 홀수번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붙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도 할수 있는 것은 한 행에 몇 배에서 다른 행을 더하면 한 행에 몇 배에서 원래 행을 더하면 디터미넌트가 변함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볼수 있는데 그것도 증명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증명하려면 행이 서로 다른 두 행이 같다면 디터미넌트 0이다. 이것도 증명하고 볼 취할 뿐이니까 그냥 여기서 바꾸는데 부호 반대다라는 요 단순한 논리로
횟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다르게 하는 방법은 내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고요.